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그 울샤하고 샤토가의 코너에 지금 있습니다. 여기에는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개의 이제 텐트들이 이제 집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텐트들이 여기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여기 바로 뒤에는 중앙일보 건물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중앙일보 요청에 의해서 아마 이제 그 텐트들이 다 파괴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아마 여기 지역 경비층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뭐지? 출입 금지 라인이 있는데, 일부 금지 라인은 LA 교통부, 그리고 일부 금지 라인은 LA 뭐지? 건설부가 만든 걸로 봐서 그냥 여기저기서 끌어모아가지고 낸 것으로 보이는 공식적이 아닌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. 저희가 오늘 여기 모여있는 이유는, 여기 K-Town 4로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모인 이유는, 지난 이제 몇 년 동안, 수백 명의 사람들이, 수백 명의 홈리스, 집이 없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, 그리고 평균적으로 하루에 3명의 이제 홈리스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이제 LA 시측에서는, LA시 측에서는 이제 그런 올바른 대책을 안 하고 있고, 대책을 안 해놓고 있고, 그리고 주민들은 이제 이에 관심이 없이 뭐 음식을 주거나 이런 이제 단기적인 대책에 매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로 이어지고 있죠. 특별히 아이러니한 것은, 여기가 이제 중앙일보인데, 중앙일보가 아시다시피 2018년에 그 한인타운에 있는 홈리스 사람들을 위한 그 쉘터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아주 본격적으로 나서서 이제 100개가 넘는 기사를 내면서 반대 활동을 펼쳤죠. 그래서 그게 특별히 아이러니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몇 주 전에 이 자리에 살고 있던 이제 홈리스 주민인 한 사람인 호르헤가 사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 없이 살다가 사망하는 분들을 기리기 위한 행동을 오늘 열었습니다.